안녕하십니까. 복개난이 원장 서영석입니다. 이 영상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근육TP 강의에서 추부 디스크 치료를 함에 있어서 디스크인지 근육통인지 구별하는 이학적 검사 방법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요추 디스크에 제일 중요한 것은 SLR 테스트를 하는데, SLR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근육에서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는지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가 이렇게 오잖아. 허리 아픈 환자가 오면 일단은 어디가 아프냐는 얘기를 들어.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엉덩이가 아프고 뭐 몸은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누웠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자분은 45도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오는 게 정상, 남자분은 45도에서 바깥으로 가는 게 정상. 그러면 이 친구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 이게 비정상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릎 높이를 이렇게 봐서 어느 쪽 다리가 더 긴지를 최소한의 느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면 오른쪽이 좀더 길거든. 그러니까 왼쪽으로 짚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요 루틴대로 하면 돼. SLR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 굴곡 신전. 이 굴곡 신전은 장요근을 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이 굴곡 신전할 때 크게 안 들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면 이렇게 굴린다. 이렇게 되면 이쪽 장요근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따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장요근에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러면 패드릭 테스트에서 이상한 쪽에 문제는 있는지 지금 편집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훅 내려가죠. 여기는 보면 턱 돌리지. 이건 내가 뭐 해보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이러면 이쪽 이상근 쪽에 문제가 좀 있구나. 근데 이 다리가 이상근은 커져 있구나. 근데 장요근에 크게 문제가 없었지. 그러면 양쪽 이상근에 문제가 있는 거야. 한쪽은 땡기고 한쪽은 커진 거야. 이상근 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퇴골을 바깥으로 돌리지. 그런데 이 다리는 서 있단 말이야. 일단은 요까지만 아는 거야. 아, 그러면 장요근하고 이상근 쪽에서 일단은 이상근 쪽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디스크. 그러면 항상 정상 다리. 정상이라고 생각. 남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정상이지. 그럼 남자는 이쪽 다리를 더 검사하고, 여자분은 여기서 정상적. 그러면, 자, 다리 한번 올려. 올려. 이게 능동 검사. 본인이. 손을 허벅지 쪽에, 근육을 대고, 힘으로. 내가 이렇게 밀어 올려. 이게 45도 쪽. 지금 다 올라갔네. 이게 45도야. 이거 60도. 한 번으로 본인들이 다 어떻게 안 돼? 근데 뭐, 한 십몇 년 하면, 여기서 본인이 왼쪽. 왼쪽 다리가 지금 45도밖에 안 돼. 그러면 왼쪽에 디스크가 약간 눌렸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반면, 패트릭을 해보면, 이쪽 눌리지. 이상한 쪽. 그러면 이쪽 4번 쪽에 약간 눌렸을 가능성이 있어. 이해가 됐지? 그러면 이게 디스크 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확인을 하는 거야.